기름진 멜로 장혁은 친모 이미숙의 존재를 어떻게 봐? 아들이게 될까? SBS 오라드라마 기름진 멜로에서 만날 때마다 예측 불가의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던 두 인물이 있다. 바로 두칠성 장혁군과 의문의 여인 이미숙 군이다. 의문의 여인은 두칠성의 주변을 맴돌며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깡패인 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껌도 팔고 욕도 해대지만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아는 이가 없었고 이름도 몰랐다. 정체불명 성명불명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의문의 여인. 그녀는 왜 두칠성의 곁을 맴돌았던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22회 엔딩에서 의문의 여인의 정체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두칠성의 어머니였다. 이름은 김선녀. 담담하게 당신 정말 엄마야? 라고 묻는 두 칠성의 모습은 안방극장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두 칠성은 어릴 때 버려져 외롭게 홀로 살아왔다. 내가 엄마가 한 번도 없어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는 두칠성의 대사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한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껴지게 했다. 죄책감에 흐느끼며 엄마가 이라고 부정하는 김선녀의 모습. 그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두칠성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아 더 울컥했던 두 칠성의 엔딩. 과연 두 칠성은 갑자기 알게 된 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또 김선녀는 어떻게야 들 두 칠성과 헤어지게 된 것일까? 이들 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김지현 기자 moa@tvrepot.co.kr 사진 등 SBS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제 배포 금지.